너네 선배들도 엄청 가르쳤는데 근데 그게 몇 기까지냐? 24기인가? 23기인가 이때까지. 형목이 키도 작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되게 작았던 것 같아. 선생님 만화나? 근데 공부하는 열정이 되게 많아. 그래도 너네 좋은 선배들 많아갖고 다 잘 될 거야. 선배들이 이끌어주거든. 목표점이 생기잖아. 아, 어떤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 이런 목표점이 생기니까 훨씬 더 낫지. 장군 오고 나서 그쪽에서 수업을 하나도 안 해서 그렇지. 되게 많이 했는데. 아, 와서도 하긴 했다, 일부 애들. 뭐라고? 뭐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 관성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뉴턴 운동 2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운동 2법칙. 잠깐만, 출석부를 왜 만들어 놓고 카톡으로 해? 저기 있는데. 아니, 인터넷으로, 어? 그 출석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 올렸는데 왜 그걸 안 보고 왜 이거를 자꾸. 아날로그. 그럼 그걸 하든 말든가, 이걸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도윤이, 영진이, 현서, 채윤이는 오후에 오겠지? 채윤이는 오후에 오겠지?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 오겠지? 지난주에도 오후에 왔잖아. 지난 시간. 별망이야.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 원래. 응? 어차피 방송 끝나면 명현이가 돌아올 거긴 한데. 명현이는 아버지가 완고하시대매. 장군 때려쳐. 여기도 그걸 시스템 가동해야 되는데 한 명 나가면 다 내보내기. 되게 재미난 게 옛날에 선생님 이제 주말 수업이 들어올 시간이 없거든. 들어올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내보내면은 다음 팀이 바로 있어. 어디서 반을 내보냈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 다음날, 아니 그 당일날 오후부터 막 전화 빗발쳐. 근데 선생님도 그만 쉬어야지. 일주일은 쉬어야지, 그지? 전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받아. 그럼 나갔던 애도 새 팀 짜가고 새로 같이 오고 막. 진도는 이제 중간부터 나가지.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은 활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나오는데 두 문제가량이 나온다는 거야. 어? 보통 17, 18문제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평균적으로 약 두 문제 정도가 나와. 자, 그러면 자, 뉴턴 운동 제2법칙을 한번 보자. 얘는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뭐라고? ma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우리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했죠. 어? 영준이 처음 보는 식 같다? 어제 그 아, 가속기 중계 한다 그랬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미안해. 가속기 중계부터 할게. 오늘 숙제 주고 다음 시간에 문제로 봐야 되겠다. 어? 세윤이 너 어쩐 일이야? 원래 오후에 하얗게 얼굴이 빼져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가속좌표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는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도 해. 또는 비관성계라고도 하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어저께 풀이 보고 감명 받았죠. 응? 한 15분 동안 끌적끌적 어우 그 존나 빨리 할 주느라고 빨리 주려고 힘들었어. 자, 노력의 대가지 그지. 보니까 노가다 아니니? 선생님이 알고 있는 물리 노가다 중에 가장 심한 노가다 중에 하나야. 특별한 스킬 없이 노가다. 근데 거기서 항이 난 15개라고 생각했던 12개더라고. 12개의 항이 나오는 순간 애들이 거기서 다 포기해. 그래갖고 풀어냈던 애들 중에 90%는 거기까지는 해. 지워볼 생각을 안 하고 항이 많다. 아 이건 정리가 안 돼 하고 포기하게 돼. 그래서 인내의 끝이 달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보니까 얘는 다 되지. 어? 도윤이 남 봤다. 이해는 다 되면은 나중에 한번 끌적거리면 다 돼. 그 눈팅하면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전개했는지 까먹는다. 자, 칠판에 닿으면 삑살이 되게 많이 나. 제곱수 빼먹어갖고. 자, 그러면 비관성계,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가속좌표계 또는 가속 기준 틀이라고 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 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개야. 오케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 X축이고 G축이고 Y축이라고 하자. 시간이 0일 때 자, 두 움직이는 좌표계와 고정된 좌표계가 일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대. 여기를 지난 순간에 얘는 X방향으로 U라는 속도를 갖게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때부터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어떤 가속도를 갖는데 B라는 가속도를 갖는데 자 얘는 가속도라고 이름을 써줄게. 그리고 얘는 초속도야. 초기 속도. 그래서 잠시 뒤에 보니까 얘가 이 위치에 가 있다라고 해요. 좀 벌려놓을게. 자 이런 위치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T라는 시간 후라고 하자. 여기에 역시 파리가 한 마리 있었지. 파리. 파리의 좌표는 X, Y, G라고 쓸 수도 있고 X', Y', G'이라고도 쓸 수 있는 두 가지 좌표에 대한 표현을 가질 수가 있겠지. 이때 O' 점으로부터 P까지의 위치 벡터를 뭐라고 합니까? All' 벡터라고 해. 움직이는 좌표는 대부분 프라임이라는 좌표에 이름을 써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 이 교실만 파란 분 필요 없지? 자, 그러면 자 원점으로부터 자 O'까지의 좌표계를 뭐라고 해?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ut 플러스 2분의 1 bt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O점으로부터 이 p까지의 위치 벡터는 얼 벡터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얼 벡터라는 값은 벡터의 합성에 의해서 얼 프라임 플러스
뭐가 됩니까? ut 플러스 2분의 1 bt 제곱이라는 자 값을 갖겠지. 따라서 all prime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죠? all prime은 all vector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2분의 1 bt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의 성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성분을 쓰면 x'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x방향. 이 모두 다 x방향에 대한 성분이니까 x-ut- 2분의 1 bt 제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y'이라는 녀석은 y와 같고 g'이라는 녀석은 g와 같대. 얘를 대웅이 책을 내가 집에 가서 어저께 자느라고 못 찾아봤구나.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 뒤져갖고 해줄게. 또, 아, 그거 드라이브에도 올려줄까? 어? 아, 대웅이가 색다른 문제를 풀고 싶다 그래갖고 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원서 PDF를 한번 줘보려고. 응? 내가 뭐라 그랬니 어저께? 원서는 자주 접촉해서 보라고 했잖아. 영어 공부도 하면서 물리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면서 어? PDF는 번역기가 못 읽잖아. 응? 네가 번역을 해서 나한테 줘. 그 몇 번을 번역을 시도했다가 한두 바닥 하다 귀찮아갖고 때려쳤어. 차라리 교재나 만들자 그러고. 그 번역해서 팔면은 돈 되게 될 것 같은데. 아, 물리의 수요가 우리나라가 경시대회가 없어지면서 엄청나게 없어졌어. 그래갖고 번역되는 책이나 출판되는 책이 문제집이 거의 없어. 원서밖에 없어. 그래서 몇몇 서울 쪽에 있는 학원 애들이 그 원서를 번역해갖고 애들한테 나눠줘. 쉬운 문제들을 중학교 애들 올림피아드 대비하라고. 중학생 물리대회 하라고. 막 보다 보면 딴 학원 자료를 봤는데 아니 그것도 문제네. 어디서 봤지? 기억이 안 나. 선생님도 하도 이것저것 막 들여다봐갖고. 자, 그러면 왜 백설공주 일곱난쟁이 나오는 일곱난쟁이 같지? 백설공주와 일곱 거인? 이번에 거인들 많잖아. 현소, 대웅이, 동균이도 거인이지. 세연이도 거인이잖아. 근데 도윤아, 영진이한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 도윤이가 커요. 영진이보다 커요. 니가 영진보다 크다고. 나도 소인이라고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도윤이가 너네들 볼 때는 다 크기가 크기 같은데 너희들이 역으로 도윤이 보면 다 크기가 크기 같겠지. 머리 정수리밖에 안 보이니까 다 고만고만해 보이겠지. 자, 근데 선생님이 전에 신발을 하나 잘못 사갖고 키 높이 신발을 샀는데 진짜 위에 공기가 다르더라고. 못 느껴봤지. 위의 공기가 상층 공기가 다르더라고. 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자, 위치 벡터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 벡터가 되죠. vx 프라임은 vx 마이너스에 미분하면 u가 되고 자, 마이너스 bt가 돼 버렸대요. 자, 한편 v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y와 같고 v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g와 같대. 자,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다시 한번 미분해 보면 자, 쟤는 이렇게 나타나죠. 자,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지. ax 프라임. 자, 이것은 ax. 얘는 미분하면 0이지. 상수니까 얘가 남지. 마이너스 b가 돼버리고 a y 프라임은 a y a g 프라임은 h와 같대.
자, 얘네들을 다시 벡터로 조합해보자. 그랬더니 얘는 A 프라임 벡터가 되겠지.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하는 가속도야. 자, 이 값은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상대 가속도라고 표현해요. 상대 가속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질량을 곱하면 이건 바로 뭐가 되지? 힘이 되겠지. 힘이 돼버리기 때문에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F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F. 이게 MA 프라임 MA. 자, 이 값 마이너스 MB라는 값이 된대. 그런데 말이야. 만일 실제 나타나는 힘이 없대. 그럼 측정되는 힘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가속계의 좌표계 내에서는 힘이 관찰되지는 거야. F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마이너스 MB라고 하는데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관성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관성력이다. 이 관성력에 대한 표현을 이용해서 풀면 편리한 게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엘베 안에서 물체를 낙하시키곤 할 때 이 관성력을 이용해서 보면 엄청나게 편해. 하이탑에 이런 문제도 있어. 이건 그냥 풀이는 안 해주고 문제만 한번 던져줄게. 6차 하이탑 포물선 운동에 보면 관성력이라는 것에 보면 이 운동이 나와 있을 거야. 예제 문제에 있어. 어떤 차가 있어. 어떤 차가 있대. 이 차에서 얘가 가속되고 있어. A로. A로 가속시키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물체를 위로 비스듬하게 던지는 거야. 그럼 얘는 뚝 날아갔는데 지표에 대해서는 무슨 운동을 할까? 지표에 대해서 무슨 운동하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일단 떠버리면 지표에 대해서는 중력에 대한 운동을 하게 될 테니까. 근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볼 때 이 물체는 지금 두 가지 힘을 받게 되지. 어떤 힘을 받게 됩니까? 자, 이쪽으로 중력이 나타나고 이 뒷방향으로 MA라는 관성력을 받게 돼. 그래서 실제로는 땅에 대한 궤적은 이렇게 되겠지만 차가 점점 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다른 형태 운동이 되겠지. 맞아요? 다른 형태 운동이 돼서 얘는 어떻게 돼버려? 이런 운동이 돼버릴 거야. 이 차 안에 관찰자가 바라볼 때는. 그래서 차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리 등을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관성력으로 푸는 게 더 이득이란 얘기야. 아니면 지표에 대해서 포물선 운동 보고 이 자동차가 갖는 가속도 운동을 고려해갖고 걔를 조합시켜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관성력으로 푸는 표현이 훨씬 더 좋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타내주는 관성력에 대한 표현이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여기는 식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고 기본적인 활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몇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유사한 또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항상 단고리 문제가 하나 있었지. 우리 지난 학기에도 엄청나게 연습을 했었는데 도를에 두 개 갖다 놓고 물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학교는 지금 1학기 때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야. 진짜 빈출이야. 진과학 애들은 거의 매일 나와. 거의 막 학년 바뀌어도 또 나오고 막 이래. 숫자만 바꿔서. 얘가 M, 2M, 3M을 썼는데 뭐 2M, 3M, 뭐 7M, 5M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서 계속 내주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책 고구물이라는 책에도 또 이 예제가 나와 있어. 그래서 되게 유명한 문제고 아주 익숙하게 많이 풀 수 있어야 돼. 도현이 풀 수 있죠? 자, 이따가 볼게요. 한번 예제는 들어드릴 테니까.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보자. 자, 뉴턴 운동 제2법칙을 보는데 이 한 물체에 대해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되지?
MA가 된다라고. 이게 물체의 알짜 힘이야. 힘이 나타나는 것을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방향에 따라서 그 값은 MA라고 해서 질량을 한다면 가속도를 결정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물체 하나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지. 이 물체들이 묶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묶여 있을 때 해법을 도윤이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친구들은 숙지하고 있을 것 같아. 응? 자, 얘는 똑같이 네 가지 방식으로 해줘요. 나중에 보면 전기에서 우리 키루 법칙을 다루거든. 요즘 최근 연도에는 과학고에서 키루 법칙 잘 안 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삑살이 날 가능성 되게 높은데 잘 안 내. 근데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도 비슷한 순서가 있어. 바로 전기에서의 운동 방정식에 해당하는 식이 키루프 법칙이야. 나중에 한번 전기하고 얘의 비교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 풀이법이라고 제목을 써야 되는데 칸이 부족해서 제목 생략. 자, 먼저 스텝 1. 첫 번째 단계 문제를 보자. 물리 문제의 특성. 학교 시험 문제의 물리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99%가 그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 문제, 그림 없는 문제는 웬만하면 풀지 말라고 했지. 그림 있는 문제 위주로 풀면 그게 답이야. 자, 그래서 자 얘는 주어진 그림이 있단 말이야. 운동 방정식은 그림이 필수야. 주어진 그림에 주어진 그림에 각 물체에 작용하는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한다.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거나 빼먹어서 얘를 누락시키면 문제풀이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정확히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꼭 기입해 주셔야 돼. 그림에다 직접 뭐를 이용해서 기입합니까? 화살표와 힘의 이름에 해당하는 기호를 써서 반드시 빼먹지 말고 기입을 해두자. 이거 빼먹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힘들을 정확히 표현하고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운동 해서 끝. 자, 두 번째 단계. 이 힘들을 보면 물체 운동을 예측할 수 있겠지. 힘이 센 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여 가속도를 설정한다. 만약에 예측을 잘못했어. 영진이 졸립네. 예측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나가리 되겠지? 아니, 부호만 반대가 돼. 예측을 잘못해서 상관은 없어. 부호만 반대로 나오니까 결과는 똑같아. 오케이, 운동 방향 예측은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이때 부호를 결정해 줄 때 이렇게 결정해 줍니다. 가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은 플러스 F라고 써줘. 그리고 가속도와 반대 방향의 힘은 마이너스 F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마이너스 F라고 한다. 너네들 디트미트 문제도 좀 줄까? 선생님이 하도 이상해갖고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디트미트도 한번 자료를 업로드 시켜줄게. 응? 불안해서 그래? 처음 봤어? 근데 수업 중에도 한번 내가 해준 적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 자, 학원에서 니네 중간고사 분석표 안 줬었니? 그때 저 그림 따다가 넣어줬었는데.
근데 중간고사 때는 차라리 인간적이라니까? 저런 문제도 두 개나 내줬잖아. 근데 기말고사 때는 없던데? 자, 스텝 3 이야기를 한번 보자.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쓴다. 선생님들이 요즘 점점 MZ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선생님 예측이 잘 안 돼. 지금 진과학도 3학년 선생님 올라갔는데 연속 2년 1학년을 가르쳤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문제를 어디서 찾아내. 뭐 일본 공대 뭐 시험, 일본 대학 입학시험 이런 데서 찾아가고 뒤져내는데 일본 문제는 더럽게 더럽거든. 진짜 더러워. 답은 지만 알고 있잖아. 그래갖고 그나마 난 게 자기 학습지에서 그래도 50% 이상을 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험 전에 디립다 풀어주거든. 근데 어떤 때는 또 거기서 안 내. 예측 불가. 근데 너네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은 진짜 완전히 나는 물리 선생님 하면서 그런 선생님 처음 봐. 예측 불가능. 럭비공? 아, 럭비공에 돌기가 많이 나 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그래서 2학기 때는 다양성을 더 열어놓게. 연태까지 선생님들하고 진짜 다를 수 있어서 디트미트도 한번 올려는 줄게. 책을 스캔해갖고 올려는 줄 테니까 한번 그냥 할리데이 다 풀고 폼을 다 풀고 할 거 없다 라고 할 때 그거 풀고 그 다음에 다 풀고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일반 물리학 연습이라는 올려드린 자료를 풀어보세요. 그 문제는 약간 더 어려워. 자,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웠는데 각각에 대해서 작용한 힘들을 이 부호 규약에 맞게 더하기 빼기로 해줘.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각 물체에 대해서 MA라고 써. 이건 각각의 물체고 각각의 가속도를 써주시면 된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가속도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그 물체의 가속도를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 자,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주죠? 이게 물체마다 다 생길 거야. 그 미지수와 이 물체의 개수가 똑같아. 대부분. 그래서 연립해서 푼다야. 연립해서 푼다. 자, 그러면 자, 이거에 관한 전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기본 예제 네 가지를 먼저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응용된 예제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제들은 굉장히 쉬운 예제들. 다섯 가지 예제구나. 기본 예제들은 굉장히 쉬운 예제들이야. 이 단계를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 도윤이가 안 들었었지? 어?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좀 물리에 관심 없는 동균이도 좀 잘 들어둬요. 응? 손톱에만 관심이 있는데 지금 계속? 한 지금 5분 정도 손톱으로 뜯었는데? 강요하지 마.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아마 고등학교 때는 도훈이보다 물리 더 못했을걸? 갑분 도훈이야? 진짜 뭐 여기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 영진. 영전인 노력이나 하잖아. 선생님 노력 안 했어 물리. 노력 진짜 안 했어. 어? 이거는 인간이 하는 학문이 아니야. 이건 길 가는 개나 소나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해. 자, 이게 세 개의 물체가 있다라고 해요. 세 개의 물체가 있어. 자, 세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물체를 당깁니다.
진짜 그 시절에는 물리문제 주관식도 찍었다. 자, 그러면, 운동에 관계하는 힘이 나타나는데, 이 힘들이, 자, 기본적으로 다 중력과 수직항력이 다 있단 말이야. 그치? 걔네들까지 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 나중에 걔네들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근데 한 가지 문제를 내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표시를 해줄게. 그건 잠시 후에. 힘부터 표시해보자. 얘는 필요 없는 힘이 아래로 어떤 힘이 있어? M1G. 위로는 수직항력 N1이 있어. 그 다음에 얘 아래로 어떤 힘이 있어? M2G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N2가 있어. 얘는 아래로 중력 M3G가 있고 수직항력 N3가 있어. 왜 필요 없지 얘는? 운동 방향과 상관이 없잖아. 운동 방향은 상관없고 항상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힘이야. 그럼 필요가 있는 힘은 어떤 힘일까? 이 M1은 이쪽 줄이 당겨. 어떤 힘으로? 장력 T로. 얘를 T1이라고 하자. M2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 서로 다른 줄이기 때문에 장력이 다르거든. 이 장력이 얘를 당겨. 어떤 힘으로? T2라는 힘으로. 그럼 얘는 같은 줄이니까 시대 중심으로 T1이라는 힘이 당기고 있겠지. 안 가려고 개기는 힘이야. 뒤아이가 못 가게 개기는 힘이야. 자, 그 다음에 M3는 오른쪽으로 F가 있고 왼쪽으로 뭐가 있어? 똑같이 T2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들을 전체로 볼 때 전체 뭉태기를 F라는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전체 물체는 오른쪽으로 A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대. 그래서 오른쪽 방향의 힘이 플러스 왼쪽 방향의 힘이 마이너스인데 가끔 그래도 너네 학교 선생님이 신빙이니까 요거를 물어볼 수 있어. 자, 자유 물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유 물체 그림. 유학 갈 때 여러분들은 SAT라는 시험을 봐야 되지. 대학으로 가면 SAT2의 물리에 항상 나오는 문제야. 그다음에 지열이 미케닉스의 지열이 C당 C그레이드지 지열이 C에 미케닉스에 반드시 나와. 진짜 잘 나와. 영어로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야. 그냥 번역 그대로 해서 자유물체 그림.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점으로 표현해. 모든 질량을 우리 질점으로 표현해 주지. 부피가 지금은 없는 거야. 난 부피 그렸지만 다 질량 중심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리할 것 같아. 그래야 회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 자, 그래서 질점 M1을 표시한 거야. 여기에 힘들어 그냥 그려주면 돼. 아래로 M1G, 위로 N1 같다. 오른쪽에 T1. 아, 얘는 그럼 R자 힘이 T1이구나.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오케이? 이게 M1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이야. 그럼 M2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은 어떻게 될까? 아래로 M2G, 위로 N2, 오른쪽으로 T2, 왼쪽으로 T1이야. 그래서 R자 힘이 T2와 T1의 차이가 되는 거야. 왜? 이 두 힘이 같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M3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살펴보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어? M3G. 위로는 N3, 오른쪽으로는 F, 왼쪽으로는 T2가 있다라고 해. 이게 자유물체 그림이야. 그래서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세요라는 선생님들이 계셔. 일반 학교에는 없는데 과학고에는 가끔 계셔. 오케이? 이 책에도 자유물체 그림이란 말을 언급하고 있거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자유물체 그림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 왜? 복잡한 개를 예로 그리면 간단해지거든. 왜? 얘는 연관되어 있는데 얘는 독립적으로 그려져 있지. 각각의 물체에 대한 운동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녀석을 이용해서 세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먼저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R자 힘이 얼마야? T1이지. 이게 운동 방향 M1A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T2-T1
MT1이라는 값이 M2A가 되는 거야. 시험을 치는 가속도 모두 같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M3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F-T2라는 값이 M3A가 되는 거야. 이 녀석아, 너 때문에 하고 있단 말이야. 다 알아. 응? 그치, 세현아 알고 있지? 어.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더해봐. 이건 아마 우리 목요일도 좀 할 거야, 더. 왜 그러냐면 진짜 나올 확률이 높고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무지 많이 나왔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자, 얘는 운동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은 그냥 한꺼번에 다 더해버리면 대부분 풀려. 자, 그러면 T1 지워지고 T2 지워지지. 좌변은 MF, 우변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곱하기 A야. 따라서 A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F가 되었다라고 해. 자, 그러면 T1이라는 값은 T1은 이 A를 여기다 대입하게 된 결과지. 그럼 얘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1 곱하기 F야. 자,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것은 T2는 자 T1을 대입해서 이항시켜. 그럼 T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A가 되겠지. 따라서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F가 되었다라고 하지. 돈이 되고 있지? 자, 그래서 요런 얘가 있고. 자, 요거와 굉장히 유사한데 형태만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 예제가 있어서 걔를 두 번째 예제로 할게요. 그 아이를 두 번째 예제로 합시다. 자, 요번에는 마찰이 없는 면이야, 역시. 마찰이 없는 면인데 여기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어. 서로 접촉해 있어. 이렇게 접촉해 있을 때 얘의 질량을 M1, 얘의 질량을 M2야. 이건 수능 기본형이야, 이건 실제로. 자, 이때 얘는 오른쪽 방향에서 어떤 힘으로 밀지? F라는 힘으로 밀었대요. 오케이? F라는 힘으로 밀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오른쪽 운동할 텐데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필요 없는 힘까지 한번 보자. 얘는 아래로 M1G지. 위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 N1이 나타나는데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두 힘은 같아.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얘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2가 나타나겠지. 이때 요 사이에 접촉면에서 두 물체는 힘을 주고받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자, M1은 M2를 앞쪽으로 어떤 힘으로 밀지? F라는 힘으로 밀고. 이 아이는 못 오게 막지. 얼마 힘으로 막지? 뒷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막게 됐대요. 자, 그렇다면 M1에 대한 자, 전체 물체는 자,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같은 가속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게 될 거야. 오케이?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항상 같아서 그래.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고 속도가 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한 속도의 변화도 같게 돼. 쟤도 마찬가지. 단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 줄의 변형이 없다라고 할 때. 이때 M1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이야기해보자. 자유물체 그림을 얘기해보자.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M1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살펴보면 얘는 아래로 어떤 힘? M1G. 위로 수직항력 N1이 나타나.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외력이 나타나지. F. 왼쪽으로는 접촉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small f. 얘들이 알짜 힘이야, 빨간 아이가. 그 차이에 의해서는 가속도를 갖게 돼.
자, 이번에는 M2에 대한 운동 방, 자, M2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보면 M2는 아래로 M2G, 위로 N2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접촉력 F만 나타나겠지, 스몰 F. 그래서 이게 M2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이야.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M1에 대한 식은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라는 값이 M1A야. 어, 대형이 졸립네. 대형아. 너가 영진이니? 왜 졸고 있니? 응? 자, M2. 아, 좋은 거 아니었어? 근데 지금 영진이 눈이 되게 부셔 보여. 항상 그래? 그 항상 졸린 거야? 졸린데 잠은 안 자. 아, 졸릴 때 자야 되는데. 어젯밤에도 거의 열대야 수준이었죠? 습기만은 열대야. 그래서 어저께는 진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한 15분마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한 것 같다. 그래서 막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서 피곤이 쌓였어. 차라리 그 시간에 컴퓨터 켜고 막 찾아볼 걸. 잠 일부러 안 올 때는 안 자는 게 최고거든. 근데 공연이 뭐 잔다라고 하면 자다 금세 깨가지고. F라는 녀석은 M2A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자, 더하기야. 더하기면 F, F, 지워, 지치. 좌변은 라지 F, 우변은 M1 더하기 M2A가 된 거지. 따라서 이 물체 가속도 A라는 녀석은 뭐가 되죠? M1 더하기 M2분의 F가 됐고요. 자, 스몰 F라는 녀석은 뭐가 될까? 얘는 M1 더하기 M2분의, 자, 뭐가 되죠? M2 곱하기 F가 돼버렸더라고요. 반대로 밀 때는 얘만 M1으로 바뀌게 될 거야. 오케이? 또 세 개짜리 문제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 그냥 하나만 더 붙여주면 돼. F, 스몰 F1, F2 해갖고 운동방정식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지? M이라는 녀석은 세 덩어리니까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A. 이해? 자, 그리고 F, 여기에서 나타나는 F1이라는 녀석은 F1 마이너스 F2라는 값이 관여하겠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F2는 뭐가 돼? M3 곱하기 A가 된단 말이야. 그걸 계산해갖고 정리만 해주면 그냥 주르륵 풀려요. 자, 그래서 요런, 자, 문제가 있고, 이번에는 자, 책상 모서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지 찾는 방법 알려줬지? 그 방법대로 하면 진짜 유용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숫자가 좀 달라지는 건 그냥 좀 무시해. 그 다음에 문제를 막 읽다 보면 할리데이 번역이 좀 잘못돼갖고 문제가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줄을 한 줄을 빼먹고 번역하고 이래.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말이 안 돼. 그때는 원서에 그 문제를 그대로 찾아봐. 그럼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예제입니다. 책상의 모서리야. 자, 이렇게 돼 있대. 얘의 질량은 M1이고 얘의 질량은 M2야. 오케이. 자, 이때 아랫방향으로 나타난 힘들을 한번 보자. 얘는 전체 운동을 결정하는 힘이야. M2G가 되지. 자, 이때 도르래에는 마찰도 없고 또 회전도 하지 않고 도르래 질량을 무시하지. 얘가 질량이 고려되고 회전하는 문제는 10장 이후에 배우게 될 거야. 회전 관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다 무시했대. 그리고 윗방향으로는 안 내려오려고 개기는 힘 있지. T야.
마찰 회전을 무시한다면 이쪽 줄의 장력과 이쪽 줄의 장력이 같다. 얘가 회전하면 얘를 회전시키기 위해 뒤쪽 장력이 커야 되겠지. 토크를 줘야 되니까. 토크의 차이가, 아, 힘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없어. 오른쪽으로 얘는 뭐가 나타나? T가 있어. 어? 자유물체 그림 그린다면 얘 힘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할 수 있겠지. 얘는 그냥 자유물체 그림 안 그릴게. 이 자체가 자유물체 그림이고 중력과 수직항력을 포함시키면 되니까. 이해해? 자, 그렇다면 얘는 아래로 어떤 가속도로 내려오지? A,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같은 줄에 연결됐으니까 가속도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M1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보면 쟤는 T라는 값은 M1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얘는 M2G-T는 M2A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얘를 또 연립해보자. 더해주면 돼요. 더하면 TT 지워지고 좌변은 M2G고 우변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A가 돼버리지. 따라서 A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2G가 돼버렸고요. 장력 T는 요 식에다가 A를 대입해 준 거지.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1, M2G가 되었다라고 해. 오케이? 기본 유형이야.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이게 쌓이고 쌓여갖고 나중에 10단원 뒤쪽에 회전 운동 방정식까지 연결이 되니까 풀이하는 방법을 잘 봐두셔야 해. 자, 네 번째. 마찰이 있는 모서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우회면에 마찰이 있대. 우회면에 마찰이 있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두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대. 자,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지? M1G. 윗방향으로 N이야. 마찰이 있을 땐 수직항력을 써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는 T가 있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뮤 N이 있는 거야. 그죠? 뮤 N이 뭐지? 도현아? 어? 오늘 선생님이 아침에 뉴스보다 개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는지 아니? 학생 인권 조례에 교육청에서 얘기한 학생 인권 조례에 학생 차별 금지돼. 그래서 그 차별하면 선생님들을 곧 신고한대 교육청에. 그 차별이 뭔지 알아? 어유 잘했어요. 딴 학생하고 차별한 거래. 내 놈 새끼 왜 숙제 안 해와? 응? 차별한 거래.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이 참 아침에 또 슬픈 뉴스 있던데 얼마 전에 또 다른 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누누이 강조하지만 학교 선생님들한테 총을 줘야 돼. 까불면 쏴 죽이라고. 진짜 태조건 정도는 한번 줄만 하지 않냐? 선생님 맞아갖고 막 변기 뚜껑 갖고 막 던지고 난리 났다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 걔 커서 뭐가 되겠어? 신림동에서 칼부림 할 것 같지 않니? 그러더니 나이 먹고는 70대 할아버지 어저께 서울 고척동에서 또 주차장에서 칼부림 했지. 참 세상 무서워.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의 대부분이 인천과 연관된 게 많아. 얘기 어저께 했었잖아. 신림동에 칼부림 개가 주소지가 인천이더라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롤렉스 시계 1500만원짜리 나갖고 당근이세요 하고 들고 튄 새끼 있거든. 걔도 인천이래. 그 다음에 서구 쪽에 뭐 키즈 풀카페? 키즈 카페인데 풀장이 있대. 두 살짜리 애가 물에 빠져 죽었어. 인천이야. 맨날 뉴스에 도배하는 게 인천밖에 없어.
진짜 마계 도시인가 봐. 범죄 도시 4, 인천. 자, 그러면 범죄 도시 4는 아닌데 마동석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인천이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 마동석이 원래 범죄자인데, 어? 악인전이야? 그 나중에 인천 나오지. 인천 항구 쪽 나오더라고. 인천 부두 쪽. 인천 무서운 동네야. 중국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봐. 인천을 동해안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근데 인천 제일 좋지 않냐? 비도 적게 오고 눈도 적게 오고 태풍도 별로 안 오고. 어? 서울보다 못하다고? 서울 가고 싶. 서울대 가면 되잖아. 어? 이번에 비 많이 온 데가 대전 쪽 많이 왔잖아. 자, 서울 시립대? 서울 시립대 갈 거면 도시 관련 학과로 가. 서울 시립대가 좋았을 거야. 서울 시립대 쪽이 도시 설계하고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 선생님 국민학교 동창회가 그과를 나왔더라고, 시립대. 그래갖고 걔가 이명박이 시장일 때 서울시 직원이었나 봐. 걔가 청계천 설계했더라고. 잘 나가. 명박이 밑에 있었다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어? 잘 나가더라고. 자, 그래서 시립대 갈래 겸은 그과 가, 그과. 어. 인천 시립 말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인천대학교가 인천 시립대 얘기야. 아, 아 미안해. 국립인천대로 바뀌었구나. 인천시에서 그 재정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국립대로 전환했다. 인천도 높지 않아? 어? 인천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 80도네. 송도가 되게 저지대야. 낮아. 자, 매립해갖고 낮아.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얘의 운동 방정식. 어, 자유물체 그림부터 본 다음에 보자. M1에 대해서 보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1치. 한 15년 전인가 인천대학 교수가 그 인천대 영재반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그랬대. 야, 이 자식들아, 우리 학교 안 나쁘단 말이야. 서울 과학부에도 입학했어. 서울 과학부 꼴찌. 꼴찌는 아니래더라고. 뒤에서 2등? 근데 한 달을 채 안 다니고 휴학하고 재수한 걸로 알고 있지. 아, 이제 노대원 인천과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민기가 들어왔다. 노대원 인천대. 인천대 영재였어? 물리. 인천대 영재가 인천 영재학급 운영하는 쪽에서 가장 최고 학교잖아. 가장 역사가 깊어. 그래갖고 너희 선배들이 거의 대부분 인천대학교 영재반 출신들이야. 근데 이 학교 교수님이 옛날에 물리 담당 교수님이 KYPT 주방 교수였어. 거기 위원장이었어. 그래갖고 중학생 때부터 영재학급에서 계속 KYPT 연습시켰거든. 그래갖고 우리나라 KYPT 1회부터 형목이 때까지, 13기 때까지, 이때가 처음에 한 게 이게 7기인가? 이때부터 해갖고 12기까지 휩쓸었잖아. 그래갖고 인과기 KYPT가 두 팀이 있었어. 그래갖고 항상 1등, 2등, 1등, 2등. 근데 국제대회는 1등만 나갔지. 근데 12기 때 크램이 들어왔대. 이때 뺏겼어. 주간 학교가 저 경원대학교인가? 성남에 있는 그 학교로 바뀌었어. 그 학교로 바뀌면서 완전히 메리트를 다 잃어버렸어. 그 형목이가 있던 팀이 1등을 했어. 1등을 했으면 1등 팀이 다 나가야 되는데 이때 크렘 건대가 민사 애들, 그 다음에 한과영 애들, 그 다음에 설곽 애들, 얘네들이 크렘 걸었어. 오!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 애들이 더 잘하는데 왜 한 팀, 원 팀 나가냐? 그러지 말고 우리 혼성 팀 나가자. 그래갖고 이게 혼성, 개인 수상하면서 혼성전이 된 거야.
혼성팀이 나와갖고 그때 인과계에서는 형목이가 유일하게 나갔지. 어, 영어가 되니까. 영어 잘했거든. 그래갖고 국제대회 나와갖고 금상 받고 왔지. 너네 선배들 그 본관 앞에 비석 보면은 IRPT 되게 많아. 김인정인가? 그 친구 선배가 이렇게 7기인가 8기 아닌데 걔가 1회 IRPT 나와갖고 금상 받고 그래갖고 주르륵 선배들이 다 받았다고. 역사 전통이 깊은 학교지.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학고 중에 담쟁이 동굴 키우고 있잖아. 아이비리그야. 충남 과학고가 아이비리그였는데 리모델링 해갖고 건물 새로 졌어. 기숙사에 벽에 비밀가 있어요. 기숙사에도 벽에 금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기숙사에도 벽 갔니? 면학실에 틈이 있었다니까 얘기해줬잖아. 아, 옛날에 면학실에 니네 10기 선배들일 거야. 선생님 저희는 면학실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뭐 문 열어놨니? 아니요. 벽에다 손 넣으면 손이 들어가요. 불쌍하지. 자, 그러면 M2에 대한 아이를 한번 보자. 학교 진짜 어떻게 해줘야 돼, 너네 학교는? 교육 예산을 우리도 꼽을 치든지 해갖고. 그러니까 되게 나빴던 거야. 옛날에 과중학교라고 들어본 적 있니? 과학중점학교? 그 과중하면서 과중이 인천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아? 과학중점학교 1년 예산이 60억이었어. 그래갖고 학교별로 지금 과중 지역별로 막 잔뜩 선정해놨지. 연수구만 해도 두 학교가 과중이었거든. 예산 따니까. 한 학교당 뭐 몇 억씩 나갔거든. 여기 인천에 열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됐단 말이야. 60억이면은 과중 안 하고 학교 새로 졌지. 아마 과학관만큼 졌을 것 같아. 입찰 받는 게 교육 쪽은 싸게 받으니까 아마 과학관급으로 졌을 것 같아. 과학관 요즘 쓰니? 애들 어디? 어린애들? 아이씨 꼬맹이들이 과학관 와서 뭐해. 꼬맹이들 못 오게 하고 그 과학관을 리모델링해서 학교 건물로 지면 쓰면 아주 좋지. 거기는 뭐 강당부터 원 건물 식당도 비막관 가도 되잖아. 구름다리 건널 필요도 없고 바로 한 건물에서 먹고 자고 선생님들 얼마나 좋아.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하면 눈비 안 맞고 맨날 운동장에 세우시지. 아니다 그 길에다가 옆에다 그 차도에다가 막 줄줄이 세우겠구나. 그것도 옛날에 못 세웠어. 거기에 장학사들 많이 오잖아. 그 교육관이 있단 말이야. 교육관이 아니고 거기 뭐니 교원연수원이 있거든. 교원연수원하고 거기 광연수원이 같이 있어. 거기 보통 웬만하면 다 장학사들이거든. 그래갖고 차골 보기 싫어요. 차 좀 치워주세요. 전화 안 돼. 그럼 선생님들 주르르 나와갖고 차 다 운동장에다 갖다 박는 거야. 운동장에서 체육을 못 하잖아. 참 국제고등학교가 너네 학교 운동장 자리잖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얘는 아래로 A로 내려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오른쪽으로 A로 내려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 같으면은 국가의 지원을 요청해갖고 한 100억 따갖고 학교 새로 짓겠다. 질자리가 없잖아, 그지? 그럼 어디다 줘야 돼? 송도 신도시. 차 안 들어간대. 집 안 들어간대. 자, 청라에다 줘도 되겠다. 청라에는 땅을 거는. 어? 야구장 지을 때. 아니면 그 올림피아드 경기장 없애버리고 학교 짓는 거. 진짜 멋있겠다. 아라비안 나이트 클럽 어떻게 만들고? 아라비안 나이트 너 짓고 싶다고? 여기? 너무 영진이가 슬퍼하지 않을까? 서구 쪽에도 특목고가 하나 들어가야지.
그래갖고 그쪽으로 이사와도 땀 좀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이 정도에 가까워요. 자. 최고 딱 최고. 쓰레기 매립장만 아니면 딱 좋은데 다. 서구의 최고. 지면. 최고. 자. 서구청 이사 보내고 거기다 줘도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운동 방정식을 이제 한번 봅시다.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T-μn이 M1a야. 근데 M1에게서는 N-M1g가 힘의 평형 관계에서 0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찰인 경우에는 수직항력도 고려해야 돼. 자, 그렇다면 수직항력이 매번 달라지거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써야 돼. 대입해주면 뭐가 되지? T-μmg라는 값이 M1a라는 값이 돼버렸대. 오케이? 두식을 연립한 거야.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해 살펴보니까 M2는 M2g-t라는 값이 M2a가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더해버리면 얘는 TT M2-μm1g 라는 값이 M1 더하기 M2a가 됐어. 따라서 이 경우에 a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2-μ 곱하기 M1g가 되었어요. 얘를 대입합니다. M1인데. 그리고 얘를 이항시켜와서 통분을 해줘요. 통분 과정은 생략해도 될까? 한번 해봐. 그냥 뚝딱뚝딱하고 나올 거야. 자, 그럼 T라는 값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뮤 곱하기 M1 M2G라는 게 T가 돼버렸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도르레에 대한 예입니다. 가장 기본 도르레.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있고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M1이라는 물체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또 어떤 물체가 있지? M2라는 물체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아랫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은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 M2G. 잠깐만, 우리 수업 몇 시까지지? 11시. 11시 반까지니? 어씨. 시간이 순식간에 몇 마디 했는데 다 가버렸네. 자, 얘도 역시 도를 회전 무시한다면 장력이 똑같아. 자, 그리고 얘도 위로 장력 T가 있고 아래로 M1G야. 그러면 얘는 아래로 A로 내려오고 얘 위로 올라가는데 이 그림 자체가 자유물체 그림이지. 그래서 자유물체 그림 그리라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릴 줄은 아셔야 된다가 요령. 이게 일본으로서 자유물체 그림 그리세요. 진짜 가끔 있으셔. 가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우면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T 마이너스, 예, T지, T 마이너스, M1G라는 값이 M1A야. M2에 대해 살펴보면 M2G 마이너스 T는 M2A가 돼. 그래서 얘들을 합쳐봐. 합치게 되면 TT 지워지고 M2 마이너스 M1 곱하기 G는 M1 더하기 M2A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2-M1G가 돼버리겠지. 이 A를 대입해주고 이항시켜서 또 통분해봐. 똑같은 방법으로 통분이 될 거야. 그러면 장력 T는 M1 더하기 M2분의 두 배의 M1 M2G가 된다라고 해. 그렇다면 이 녀석들을 변형시킨 문제들은 어떤 형태들로 나타나는지 자,
오늘은 한두 가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들 한번 정리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사그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자. 궁극적으로 숙제 하나 줄까? 네. 숙제 하나 줄게. 이걸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풀이해드릴게요. 이것까지도 학교 문제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안 풀어본 사람은 절대 못 풀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근데 여러분들 학교 문제도 나왔었어. 욕했었어. 개자식들. 이건 절대 시간 내에 풀 수 없는데. 그 문제에 빠졌다가는 안 풀어본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져. 다른 거 건들지도 못하고 시간 끝나버린단 말이야. 될 듯 될 듯 안 되거든. 마찰이 없는 바닥이 있어. 질량 라지 M인 물체가 있대. 여기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를 놔. 역시 마찰이 없어. 놓게 되면 잠시 뒤에 얘가 내려오겠지. 놓는 순간 내려오면서 얘는 어떻게 될까? 뒤로 밀려날 거야. 왜 밀려날까? 수직항력이. 얘는 얘를 떠받쳐주잖아. 그지? 얘는 얘를 누른단 말이야. 이 수직항력의 이쪽 성분의 힘 때문에 얘가 뒤로 밀려나는 거야. 얘 가속도를 라지 A라고 할게. X방향 가속도밖에 없지. 얘가 갖는 가속도가 있어. 이때 빗면에 대한 가속도가 아니고 얘가 빠져나가니까 얘가 떨어지는 건 실제로 어떻게 떨어질까? 더 빠르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겠지. 얘가 빠지니까. 이해? 이때 얘가 갖는 가속도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참고로 우리 빗면에서 일반적인 물체가 갖는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라고 쓰거든. 이거 그렇게 쓰면 좋대. 얘는 계산을 해야 돼. 상황이 달라지니까 고정된 빗면에 대해서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만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달라져. 그래서 수직항력도 미지수로 놓고 푸셔야 돼. 오케이? 이거 해오면 아마 스핀? 야, 한 명이 표를 다 얼. 도윤이 묻어가겠다는 말이니? 마찰은 없는 거 마찰 없어요. 마치면 통 크게 점심 쏠까? 자신 있으시다. 아니야. 절대 못 푼다. 대웅이 왠지 할 것 같지 않니? 현수하고 대웅이는 좀 할 것 같아. 또 이게 또 노가다가 좀 필요하거든. 아이디어와 노가다. 영진이가 해줄 수도 있지. 아이는 있겠지. 자 기본 예제 하나를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많이 냈던 문제 중에 과학고 기출에 상당히 많아. 최근 한 7, 8년 사이에도 한 3, 4번 있었던 것 같아. 3, 4번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 학교하고 저쪽 학교하고 합쳐서. 여기에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있어. 라지 M. 자, 그리고 이쪽에 물체 스몰 M인 물체가 있어. 이때 둘 사이에는 마찰 계수가 뮤라는 마찰 계수가 있대. 그리고 바닥은 마찰이 없어. 오케이? 이때 가만히 놓으면 얘는 떨어지겠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밀어. F라는 힘으로 밀었대. F라는 힘으로 밀었을 때 얘가 떨어지지 않을, 내려오지 않을 최소한의 힘의 크기가 얼마냐는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두 물체는 지금 붙어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뭘 갖게 돼? A라는 가속도 갖게 되지. 자, 이때 접촉면에서 이쪽 물체를 오른쪽으로 스몰 F라는 힘으로 밀고 스몰 M은 라지 M을 왼쪽으로 F라는 힘으로 밀어낼 거야.
그렇죠? 자, 이때 이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면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지. 바로 이 힘이 뭐야? 수직항력이라고. 이해해요? 얘가 수직항력이야. 수직항력이면 얘는 윗방향으로 마찰력을 갖지. 어떤 힘? 뮤 F라고 하는 마찰력을 갖게 돼. 그리고 아래로 얘는 떨어지려고 하지. 어떤 힘? MG라는 힘으로 떨어지려고 해. 이때 안 떨어질 조건으로는 두 힘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특히 이 힘은 마찰력 중에 무슨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 돼야 된다는 거지.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럼 이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자. 라지 M에 대해서 보면 라지 F-F라는 힘은 뭐가 되니? 라지 MA야. 자, 그 다음에 스몰 F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스몰 F는 자, 얘는 mg-mu f라는 값이 뭐가 되지?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직접 쓰면 f라는 값은 뭐가 되니? mu분의 mg라는 값이 돼버려. 자, 그리고 또 수평방향으로 f라는 힘은 뭐가 돼? ma가 되는 거지. 맞아요? ma라는 힘이 되는데 2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자. 정리할 필요가 없겠다. 얘를 그냥 집어 넣어보자. 잠깐만. A.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얘가 이거라면 얘가 MA네. 그럼 A라는 값은 뭐가 되지? 뮤분의 G라는 값이 되겠지. 이 F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라지 F는 얼마가 되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a가 돼버릴 거고 얘는 뮤분의 m 플러스 라지 m g가 돼버릴 거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하고 유사하게 또 어떻게 내냐면 이쪽에서 또 밀어봐. 이쪽에서도 밀어봐. 그럼 면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 스몰 f인 건 똑같아. 면과 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수직항력이니까 거꾸로 풀면 돼. 한번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이는 문제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냥 유형만 잠깐 설명해 주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 할게. 또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야. 두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위에 거 밀든 아래 거 밀든 둘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고 심한 문제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도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 마찰 계수가 얘가 얘의 뭐 11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 문제도 보여지는 형태야. 이거 하이탑에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의외로 이 문제 좋아하셔. 이 형태 꼴을 갖는 문제 좋아하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지 우리?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할 얘기야. 이런 꼴의 문제. 이거는 진짜 기출 많아. 두 학교 통틀어 갖고 한 2년에 한 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 정리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요거 아마스빈 문제. 스몰 A랑 라지 A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는 XY 성분으로 나누어 구하고 얘는 X. 얘는 세타야. 중요한 걸 안 줄 뻔했구나. G는 G라고 쓰면 돼. A를 구했다고 벌써? 아니 틀렸을 거야. A가 얼마야? 스몰 A랑 라지 라지에 얼마야? 2 라지 M분의 M 스몰 M인지 사인이 있을까요? 아이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좀 더 복잡할 거야. 안 나와 그렇게. 다시. 너 내가 화학 속에 버리고 있네. 뭐야?
연락 봅시다. 확 됐어? 아니. 아, 됐어? 아, 다시.